자, 김민수 대표님의 키워드는 매번 억울한 누명, 2차전지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. 자, 어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세를 나타내면서 큰 개파락이 나왔었는데 오늘 뭐 반발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어제 하락을 다 만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자, 2차전지는 맨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걸까요, 대표님? 네, 좀 신고가 나는 게 그렇게 억울합니까? 네, 그러게요. 거기다가 시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참 캐캐묵은 이슈 가지고 밀어붙이는데 참 돈 없는 게 죄입니다. 하지만 그러게요. 예, 일단 2차전지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은 큰 이상이 없다란 쪽에서 시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오해들 일단 풀릴 때까지는 좀 지켜보되 여전히 성장에 대한 개념 그리고 또 국내 어떤 업체들의 펀더멘탈은 이상이 없다란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은데 어제부터 나왔던 얘기는 또 그렇습니다. 뭐 발음도 잘 못하겠습니다. 고션 뭐 예, 이 회사에 대해서 이게 LFP 업체가 미국에서 승인받아서 미시간주에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또 국내 업체들이 텃밭으로 알고 있었는데 중국 업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스토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지면서 네. 주가가 가만히 있었으면 전고점 때 안착할 부분을 오히려 한번 꺾이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됐다고 보여지는데 네. 그만큼 어느 정도 과열을 꺾기 위한 여러 가지 시장에서의 변화가 나온다라는 쪽에서는 무게를 둘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장 큰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. LG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국내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가서 공장을 짓고 증설하는 그 이슈들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뭐 불났다든가 아니면 뭐 당장 공장 짓는데 문제가 생겼다든가 그래서 어떤 못 짓는다든가 하는 어떤 이런 특이한 경우가 아니게 되면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성장 스토리는 계속 이어간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상은 없다. 하지만 그를 반영한 주가가 오히려 위아래로 많이 흔들린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최근 들어서는 2차전지에 대한 스토리는 그대로 이어가게 되면 네. 그중에 어떤 새롭게 부각받고 있는 몇 가지 섹터들 같은 경우도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당장 내년부터 어느 정도 성과로 다가올 수 있는 실리콘 음극재라든가 게다가 또 이제 사이클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계속 수주를 받기 시작하는 업체들의 장비주 같은 경우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. 특히 분리막 업체들 같은 경우도 한때는 상장하고 그렇게 고평가다라는 쪽에서 이제 흑자전환하면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변화가 나오기 됐을 때는 미국에 또 진출하는 효과와 함께 또 어느 정도 변화를 누려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관점 쪽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2차 전지주들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. 펀더멘탈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뭐 2차 전지의 신고가 행진에 시기 질투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어제 급락이 나왔고 오늘은 조금 만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김민수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이런 때 다른 2차 전지 안에서도 세분화해서 다른 섹터들도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. 자,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보면 좋을까요, 대표님? 네, 관련돼서 좀 세부적인 쪽에서 오늘은 알박 관련된 DI 동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네. 일단 비슷한 업체지만 아직 시장 점유율은 그보다 못하다고 하는데 삼알미늄 보면은 부럽습니다. 배 아픕니다. 네. 네, 근데 그거를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DI 동일도 앞으로의 변화를 좀 기대해야 될 것 같고요. 특히 지금 DI 동일은 시장 점유율은 훨씬 더 높은 회사고 게다가 또 최근 들어서 비철금속 가격들이 구리를 비롯해서 구리가 이제 다시 중국의 경기 부양과 함께 변화가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이제 3.8달러대까지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고 네. 어제 보니까 니켈 이런 쪽도 다시 반응을 하는 거 보면은 이런 변화와 함께 그러면 알루미늄 가격도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가격을 더 붙여서 판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가 높아지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배터리의 진화입니다. 앞으로 보니까 나트륨 배터리 그리고 또 한 네. 단계 진화돼서 뭐 전고체 배터리 얘기가 상당히 많은 쪽에서 만약에 이렇게 배터리가 진화한다고 하더라도 뭐 전해질의 차이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동박은 못 쓰일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렇죠. 예, 중간에 쓰는 단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동박은 사라져도 알루미늄 박은 여전히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박이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다 라는 쪽은 맞겠지만 그런데 왜 시장 점유율이 더 높고 성과 잘 나온 회사가 오히려 더 저평가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쪽에서 이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 DI 동일은 동일 알루미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또 라코스테 브랜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네. 아무래도 하나에 집중하는
성격이 아니란 관점 쪽과 함께 또 뭐 대주주의 얘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뭐 자사주가 한 25%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쪽에서 어떤 상대적인 저평가가 좀 해소되는 측면들 한번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. 네. 자, DI 동일 첫 번째 알루미늄박 관련된 종목을 주셨는데 삼화 알루미늄처럼 좀 뒤따라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시네요. 그럼 한 종목 더 볼까요? 네, 두 번째로는 JO입니다. JO. 네. 이름이 영어로 두 개네요. 네. JO인데 네. 이 회사는 플랜트 엔지니어링 쪽에서 강점을 보이다가 우리 이거 가지고 안 되지 않겠느냐. 그리고 또 고객사들 쪽에서 하다 보니까 이거 한번 해봐라라고 해서 개발했더니 딱 성공한 게 탄소 나노튜브인데 도전제라고 하죠. CNT 도전제라고 하는 쪽에서 2차 전지용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독자 기술로 개발에 성공해서 이제 납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좀 더 커져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. 앞서 실리콘 응극제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. 네. 이제 내년부터 실리콘 응극제가 상당히 또 주된 응극제 하나의 소재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응극제가 팽창하거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밖에 감싸줘야 될 게 필요한데 그쵸. 그게 도전제입니다. CNT 도전제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요도 같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라는 쪽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나노신소재도 있겠지만 그거의 밸류보다는 그나마 좀 쌀 수 있는 JO가 더 살짝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실적은 한 2년간 좀 부진했지만 올해부터 턴어라운드가 강화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요. 그런 쪽에서 나머지 EPC 관련된 플랜트 엔지니어링 쪽도 같이는 하고 있는데 지금 성장을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에 대한 변화가 훨씬 더 클 것이다 라는 쪽에서 JO에 대한 탄력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JO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도전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.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나노신소재만 볼 게 아니다. JO도 살펴보자라는 의견으로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. 자, 그렇다면 이 매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2차 전지 이번에 한번 또 타격을 받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키워드를 저희가 김진경 본부장님께도 공유를 해드렸죠. 자, 2차 전지 종목들 중에 지금 볼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? 네, 저는 관련주에서 TSI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TSI? 네, 2차 전지 전국 공정 중에서 미싱 시스템 전문 업체인데 국내 3대 미싱 장비 업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TSI의 경우는 이제 그 전반적으로 이 기술력이 앞으로 더욱더 좀 중요해지는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. 삼성 SDI라든지 뭐 LG 엔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국내 3사와 그리고 글로벌 2차 전지 제조업체들의 이 캐팔 증설에 따라서 이 수혜가 더욱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특히나 고객사의 니즈를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이 고효율 믹서를 사용하면서 이 동사만의 믹싱 장비 기술력이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난 상반기에는 이 최대 주주로 안다이치 자산운용으로 좀 변경이 되었었는데요. 안다이치 자산운용이 상반기에 400억 원 상당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자금이 투입이 된 상황이고요. 이 막대한 좀 자금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는 앞으로 수주 대응에 따른 증설이라든지 또 비용도 효율화로 인해서 더욱더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TSI의 일봉 흐름 보시면은 계속 안정적으로 우상향 흐름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워낙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지지자를 구축을 하고 나서 상승 흐름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평선을 따라서 정배열 흐름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단기적으로 봐서 일단 전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관련주로 TSI 말씀드리겠습니다.